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연 대표는 전력 인프라 관련 테마를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뭔가 발굴하기도 너무 어렵고 우리가 네. 투자에 뭔가 포인트를 잡기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조금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태조이방원이라든지 여타 뭐 신재생 관련 섹터들은 2차전지까지도 계속 시장에서 유효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 장 초반에 정말 상위 종목군들 다 흐름이 안 좋았어요. 다만 네. LG에너지솔루션만 3%대 어떤 반등을 보여주면서 그러게요. 2차전지라든지 에너지주들이 아직은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아리백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서 가지고 있는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으로서의 어떤 기조들이 자리를 잡으려면 구조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기후 변화 위기도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뭐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공장이 계속 증설이 되는 이슈들이 있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적으로 에너지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려면 뭐 이 자연 광이라든지 태양광 그리고 풍력들은 에너지 자체가 일정하게 들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뭐 초고압 변압기라든지 일반 변압기를 통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전력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어요. 또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전력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해지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일정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시장이 한번 시세 분출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IRA 관련 수혜주 이기도 하고 네옴시티 이슈도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인 전력난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필요 그리고 전쟁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무기화가 다시 한번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망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따라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어떤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흐름을 체크해 볼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뭐 네.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대한전선 정도를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 현대 일렉트릭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정말 반대로 움직이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을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평선 모두 정배 흐름을 맞춰주고 있고 뭐 단기 이평선들 위로 계속 캔들 잘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격적으로 조금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규 접근을 하기에 조금 어색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대안주 정도로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차트상 보더라도 현대 일렉트릭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외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 지금 외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뭐 누적 순매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현대 일렉트릭을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기금 등이라든지 사모펀드까지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릴 확률이 굉장히 높고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도 2분기에만 미국에서 2억 달러 그리고 중동에서 1억 3천만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동 수주 모두 합쳤을 때 각각 4억 7천만 달러, 4억 6천만 달러까지 확보를 했고요. 지금 대한전선 보시더라도 주력 사업을 보면은 초고압 케이블입니다. 해서 최근 들어서 사우디 송배전 전문 EPC 업체와 사우디 초고압 케이블 생산 공장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습니다. 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대한전선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국내 전력 인프라 기업들 지속적으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의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눈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으로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대한전선 같은 종목들 흐름이 나쁘지 않네요. 시장이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네. 자, 그렇다면은 기도현 대표님이 생각하는 LA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중에 탑픽 최선호주는 어떤 겁니까? 지금 최선호주로는 LS일렉트릭인데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주가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장기 이평선 121선이 무너지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이 정도 조정이면 충분히 매수 기회로 삼아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LS 일렉트릭도 현대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실적도 굉장히 좋고 수주 잔고도 19년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계속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력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고를 봤을 때 지난해 말에 1조 초반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올해 2분기 말에 1조 7,184억 원으로 굉장히 견조하게 수주 잔고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재생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태양광 사업으로 봤을 때 국내 EPC 부문, 이 EPC라는 게 설계, 시공, 감리, 이제 토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해당 사업에서도 선두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들, 또 해상 태양광을 비롯해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 보면 계열사 LS그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LS전선이라든지 LS전선 아시아까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선두 위치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태양광 매출도 지난해 820억 원에서 올해 이제 1,500억 원으로 증가 예정입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수가로는 지금 종가에서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지금 상단의 슈퍼 매물대 걸려있는 6만 1,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으로는 44,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LS일렉트릭을 이렇게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의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저희가 차트를 본 것처럼 9월 말에 약간 이제 한번 네. 좀 눌렸습니다. 네. 눌렸다가 지금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세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의 네. 추이도 이제 계속 좀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지금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 가지고는 수급 자체는 조금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대신에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 보면 경쟁사가 많지가 않아요. 시장 점유율 자체가 뭐 두 회사가 거의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심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배터리 업체들도 그렇고 계속 헝가리라든지 유럽 쪽에 증설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IRA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국내 공장들이 계속 증설 예정을 가지고 있어요. 뭐 공장 뭐 전체적으로 증설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전력 인프라가 사실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렇죠. 지금 수급도 LS 일렉트릭 외국인이랑 개인이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기관에서도 봤을 때도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 지금 전선 관련주,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지금 수급이 잘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방으로 업사이드 열려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자체는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빠르게 시세 분출이 나올 수는 없을지언정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저가 매수 관점에서 진입을 해도 LS 일렉트릭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가 매수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금 희망이 좀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가 매수해볼 수 있는 찬스이지 않을까. LS 일렉트릭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에 한해서는요. 한번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대표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